됐어? 안녕하세요. 인주자연원 다육이 엄마입니다. 요즘 제가 또 봄이잖아요. 야생화에 빠져서 요 언박싱을 또 하게 되었어요. 요거는 처음처럼 야생화에서 구매한 야생화들, 세 번째 구매한 야생화들 언박싱 해보겠습니다. 요 언박싱 하는 건 참 즐거운 일이에요. 자, 예쁜 꽃 어떤 것들이 왔는지. 와, 이렇게 사장님 항상 이 포장을 너무 잘 해주세요. 한번 보셔요. 예. 식물이 하나도 흔들리지 않게 이렇게 포장을 해주셨어요. 자, 한번 하나씩 소개해 드릴게요. 아이고. 예. 너무 꼼꼼하게 하셔가지고 제가 뜯기가 힘들어요. 자, 요거. 지금 요거 아주 작은 아이. 아우, 아주 그냥 뽁뽁이로 이렇게 채우셔서. 자, 와, 요 아이는 금. 이거 매발톱 같은데요? 미니 매발톱. 미니 매발톱 분홍색이에요. 여기 지금 꽃대가 올라오고 있어요. 이거 아주 작은 아이예요. 이거는 미니종이래요. 기존 매발톱은 키가 이렇게 막 크잖아요. 근데 얘는 키가 많이 안 크는 아이래요. 여기 보시면 아주 작은 꽃대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분홍색이고요. 얘는 이름이 없네. 자, 요 아이는 이메리스예요. 요거는 지인분께서 이렇게 좀 구매를 해달라고 하신 건데, 자, 이것도 한번 뜯어볼게요. 와, 이메리스가 아주 하얗게 지금 꽃이 많이 피었어요. 와, 포장이 정말 꼼꼼하게 하셨어요. 이거는 이메리스 이렇게 있고, 또 이거는 뭘까요? 이거는 선물이라고 써 있어요. 요거는 사장님이, 우와, 이건 선물로 주신 건데, 화이트 캔디라는 아이인데, 이게 어떤 꽃이 필지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 한번 꽃 피는 건 나중에 올려드리고요. 와, 이 아이도 미니 매발톱. 흰색입니다. 이 아이는 흰색. 와, 근데 이 안에서 다 오는 동안에 다 물렀나 봐요. 이거는 조금 상태가 그닥 좋지는 않네요. 이거는 조금 놔둬보고. 어우, 얘들이 너무 더웠나? 이거는 와인컵 지소니 미니. 아주 작은 포트예요. 와인컵 지소니. 이 아이도 꽃이 피면 진짜 예뻐요. 와인컵처럼, 정말 와인컵처럼 정말 예뻐요. 자, 그 다음에. 아우, 포장을. 아주 흔들리지 않게 너무 꼼꼼하게 하셨어요. 예, 예. 이 아이,
아, 너무 예쁘지? 앙증맞고 꽃이. 이 아이는 호주매화예요. 호주매화 엘레강스라고 하는 아이예요. 호주매화는 정말 물 좋아하는 거 아시죠? 이거는 물 자주 주셔야 돼요. 물이 흙이 마르면 물을 듬뿍 주시면 돼요. 자, 이거는 호주매화 엘레강스예요. 요거는, 요것도 미니 매발토. 미니 매발토 보라. 보라색이에요, 이 아이는. 보라색입니다, 요 아이는. 그 다음에 요건 또 뭘까요? 오. 아, 요 아이는 실라예요, 실라. 실라라는 아이인데, 요 아이도 실라네요. 이게 지금 똑같은 아이죠? 요 아이는 아주 청보라색으로 이렇게 피는 것 같아요. 안에 꽃이 청색으로 지금 살짝 보이거든요? 요 아이는 핑크색인 것 같아요. 핑크색. 그 다음에 또 요 아이는 뭘까요? 이 아이도 시레네 잭슨이라는 아이네. 시레네 잭슨. 이 아이도 지금 꽃은 없는데요. 어떤 꽃이 피는지 이 아이도 한번 꽃 피는 거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것도 긴 줄 알았는데 이건 아니네요. 자, 이렇게 해서 박스 옆에 놓고, 자, 오늘 이렇게 처음처럼 야상에서 구매한 아이들 어떤가요? 이 아이들 꽃 피는 모습 여러분들한테 이제 화분의 식재해서 또 보여드릴게요. 자, 오늘은 이렇게 또 언박싱 3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예쁜 꽃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고요. 다음에 또 예쁜 아이들 있으면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드릴게요. 자, 지금까지 인조자연농원이었습니다. 안녕!